라선시에서는 짧은 기간에 정축 허동들을 개건하고 종합조종실, 인공소종실, 수의실, 위생통과실, 모기가공장, 배합사료장 등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1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라선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신용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정축장의 정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신창일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정축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지고 경영 조직과 관리 운영을 잘해서 우량 품종의 집짐승들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시의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